17년 전 산조은행이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명주전자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려 한다 짐작한 채 조사 기간을 연장했던 오영. 하지만 진실은 명주전자와 연결된 다른 기업들의 채권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였고, 태준에 의해 알게 된 명주전자 사건의 진실에 혜영은 방황하고 오영을 대면하며 후회한 적이 없냐는 혜영의 질문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오영에 더 이상 그를 볼 자신이 없는 혜영은 마음에 품었던 사직서를 또다시 던지는데 자신을 위로하려는 동주까지 밀어내는 혜영. 그리고 오영은 체포된 남주승을 가족들의 세무조사로 협박하며 세무조사로 사람까지 죽여본 내가 여기 발들이면 네 목숨은 윗선이 지킨다고 그래도 너희 가족은 누가 지켜? 관련 윗선과 관련 공무원의 명단을 불러 요구하고서는 민소정에게까지 선전포고를 날리며 지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셔도 못 막으실 겁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는데 차장님께서 이미 방아쇠를 당겨주셨거든요. 17년 전 명주전자를 비롯해 산조은행의 대출 회피권을 알면서도 은폐했던 그녀를 비난한다.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일인데 왜 쓸데없는 빚을 지셨습니까? 그런 추문 따위 전부 돌파할 수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거기까지였어 산조은행. 그건 딱 거기까지. 명주전자 잃게 해놓은 널 끌어내린 건 내가 아니야. 인태준이지. 도대체 누가 명주전자 사건을 수면 위로 올려놓았는지가 궁금한 동주. 오영을 도왔었던 도훈 때문에 태준 자신에게까지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며 아들을 꾸짖는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뭘 원하는지. 근데 알겠더라고요. 백순영 총장처럼 살 수는 없어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도 않다는 것. 자신의 가족을 지키겠다며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데 도훈이 원하는 바와 자신이 향하는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태준. 과거 장인의 청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끊겨버린 병원비에 아내를 잃었던 태준은 재력과 권력 앞에 무력하게 당했었던 지난날을 아들에게 이야기하며 도훈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싶은지 물어본다. 이제는 대출 비리에 관련된 산조은행과 PQ그룹 그리고 국세청 내부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폭로하려 대주일보 김성민 기자와 산조은행이 대기업을 도와 중소기업의 도산을 도왔다는 방송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밝혀지는 남주승 부장의 차명 계좌 정보, 이기동 국장의 연관, 골드캐시의 주영문 실장까지 그 사이를 흐르는 돈의 흐름에 산조은행의 사채 영업에 대출 회피를 덮어준 조세 사국장 이기동의 비리까지 죄에다 까발려버렸다. 하지만 정황 증거만 있지 확실한 물증이 없는 유용신, 민소정, 그리고 그녀의 남편 허종수는 엮을 수가 없었기에 우리는 오늘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두 사람을 먼저 잡자고요. 확실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확실히 보내버리는 오영과 동주. 그렇게 태준에게서 완벽하게 버림을 받게 되는 기동. 비자금까지 다 내줬는데 털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기동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태준 때문에 열뻗은 용신은 민소정을 만나 태준을 무너뜨릴 방안을 찾고자 하고 PQ그룹 계열사 12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조세 3국. 염을 시작하자. 그 와중에 혜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치는 동주와 팀원들. 동주의 조언으로 명주전자 관련 기사를 썼었던 김 기자를 찾기도 전에 돌아온 기업. 본인을 구해준 세무조사 담당자. 명주전자 부도에 배후를 찾다 좌천되었다는 그가 바로 오영이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안 잊어버렸어요. 구해주신 그날 한 번도 안 잊어버렸다고요. 엎어진 김에 쉬었으면 됐다며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는 오영. 너도 나도. 조세 1국장 조진기에게서 넘겨받은 최 국장이 죽기 전 받았다는 진정서로 인해 표면으로 떠오르는 청우회의 존재. 이는 기업들의 이권 집합체로 제보자는 회의록만 발견했었기에 참석자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었고 확실한 건 거기에 재송건설이 있었다는 것과 그 회의에 국세청 간부가 참석했다는 것뿐이었고 태준을 끌어내리고자 오영을 설득하는 진기. 태준이 도훈과 했던 대화가 떠오르니 재송건설이 재개발 수주 경쟁업체의 세무조사를 국세청 모 간부에게 청탁했었고 그건 태준의 장인 서병기 회장일 테고 국세청 간부가 이를 거절했다니 이건 인태준일 테고 재송건설이 명주전자권을 물고 늘어지면서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했다 하니 필요한 건 재송건설에 있다는 회의록 원본인데 엘버린 자산운용이라는 국내 5천억 규모의 펀드사가 PQ홀딩스의 주식을 매입해 1대 주주로 올라서고 엘버린과 인태준의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니 용신에게 분노를 내뿜는 류도현 대표 그리고 태준의 공격에 반격하려는 소정과 진기 거기에 말려든 오영.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재송건설 고발 진정서에 분식회계 자료까지
조진기의 속내는 무엇인 건지, 민소정의 속내는 무엇인 건지, 동준은 뭔가가 꺼림칙하기만 하다. 민태준을 엿먹일 기회가 왜 이렇게 손쉽게 나타난 걸까? 이렇게 잊기 어려운 일이 연예에서 등장한다는 거? 이게 우연이겠어요? 피하라는 사인이시? 이거 껴들면 안 되는 판이에요. 그냥 빠지세요. 민태준 같은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진짜 PQ 같은 황금 라인을 끊어냈을까요? 그것도 4년 전에 비망록까지 갖다 바쳐가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라인을? 저둘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속이면서 민차장 한 사람 없애려고. 오영을 대신해 재송건설에 세무조사를 맡겠다 자처하는 동주. 재송건설과 인태준의 비리를 조사하다가 수가 틀어지게 되면 조세 오국이 위험해지고, PQ와 인태준의 싸움에서 조세 오국의 등이 터질 수 있으니 자칫 잘못하면 태준이 PQ와 오국이 유착 관계에 있다 몰고 갈 수 있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조사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동주의 조언대로 제보자를 만나는 오영. 제보자 조태구는 1년 전까지 재송건설 감사팀에서 근무했었고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해고를 당한 인물. 이 증언만 믿고는 조사 못 들어가. 근데 모든 게 간접 증거이고 퇴사 사유도 의심스럽고, 제보자를 만난 후에도 정황만 있지 확실한 물증이 없기에 아직은 나서기 힘든 오영을 닥달하는 조진기. 언제부터 구더기 무섭다고 장도 못 딴 거냐? 그럼 뭘 자꾸 의심을 해? 공무원들이 이게 문제야? 명분 쫓다가 전체 놓치는 거, 지들 모가지 지키는 거 말고는 다들 관심들이 없지 아주 그냥. 조진기의 닭다리 더욱더 의심스러우니 동주의 계획대로 조진기 조사에 들어가고, 태준에게 붙었다 소정에게 붙었다 그 둘 사이를 박쥐처럼 오가며 생활했었던 조진기. 재송건설과 국세청 간부에 대한 뉴스에 소집되는 회의에서 자체적 조사를 주장하는 소정과 재송건설의 세부 조사를 울부짖는 진기에 민소정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인태준. 인태준 뒤를 털고 싶은데 공식적인 명분이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라고요. 발등에 불 떨어진 PQ는 류용신을 주축으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려 계획을 하는데, 팔았던 금액에 30%를 더 얹어서 매집이라니 뭔가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아무튼 조달 가능한 현금은 3,300억뿐이니 류도영은 태준을 만나 태준과 엘버린의 유착관계를 덮어줄 테니 협조하라 딜을 걸고, 거기에 추징금으로 맞대응 들어가는 태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슬슬 눈치채가는 도영은 세무조사 종결과 경영권 보장으로 새로이 딜을 걸고, 태준은 민소정과 류용신을 벌이라 요구사항을 건다. PQ라는 존재는 동주에게도 어려운 과제이니 17년 전 산조은행의 도움으로 명주전자에 관련 업체 27개를 흡수해 지금껏 커왔지만, 그들의 불법과 편법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상당한 적수를 만났는데, 그건 재송건설도 마찬가지이고, 태준의 의도가 무진장 궁금해지는 동주. 인태준은 왜 굳이 이들의 비리에 뛰어든 것인지, 17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왜 또 오영을 끌어들이는 것인지, 그리고 혜영에게 오영의 기사를 보낸 의도는 또 무엇인지. 그렇게 함정일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재송건설 조사를 결정하는 동주. 도영과 태준의 딜에 직위 해제되는 용신과 정치 자금까지 PQ에게서 받게 되는 태준. 민소정 차장을 속이기 위해서였을 뿐 인태준이와 PQ 유용신의 사이는 아직도 공고하다면? 포기해야죠. 전부 다 함정인데. 여전히 뭔가 찜찜한 용신과 태준의 결별에 조사에 착수하는 오영은 엘버린이 바로 류용신의 페이퍼 컴퍼니였음을 밝혀내는데, 사내 커뮤니케이션, 엘버린 자산 운영, 이거 다 류용신이가 만든 유령회사 했더라고. 류용신이가 몸통이야, 몸통. 재송건설도 함정이었고 고의 부도를 내기 위해 벌였던 그들의 장난에 노란한 동주. 그리고 재송건설 사장실에서 발견하는 아버지의 비망록. 태준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재송건설의 부도를 막고 도주한 서영재 사장을 찾아야 하는데, 동주의 멘탈이 가출을 해버렸다. 부정환자와 손을 잡게 됐다면 이유가 뭐였을까? 뿌리치지 못하는 첫 시작이 있었고 그 시작이 다음을 만들었겠지. 시작 지점에서는 알 수 없으니 저지르는 거야. 인생 폐허로 변할 수 있다는 걸 평생 후회할 걸 알 수 없으니까.